이곳은 영동고속도로 상에 위치한 급행휴게소. 여기 휴게소에 명물이 있다는데. 화이트가 붙어요. 아버지도 아들도 어린이들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의 정체는 뭘까? 수준을 보면은 앞 사람의 그 기록에 대해서 같이 이제 게임을 대결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. 게임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. 물줄기를 정확히 조준한 상태에서 볼일을 보면 누가 센가? 바로 같은 자리에서 볼일을 봤던 앞 사람과 자연스레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것. 어쨌든 이기고 나면 뿌듯하겠다. 게다가 물줄기의 양과 속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는데. 아, 뭐다. 오케이. 친구 사이여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.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. 과연 승자는? 저서 안타깝고요. 다음에는 장어 두 마리를 먹고 꼭 이기는 승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정찬이 형님이랑 또 오게 한판 하고 싶네요. 네. 네. 모두 나랑 붙고 싶어 저걸. 고속도로를 달려 달려. 이번엔 바닷가로 가보자. 동해안의 아름다운 전망을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이곳은 바로 동해휴게소. 심지어 화장실. 특히 큰 볼일을 보면서도 전망을 즐길 수 있다고. 정말 시원하겠지요? 기분도 좋고 눈도 즐겁고 속도 편안하고. 이번 여름엔 고속도로를 타고 휴게소로 여행을 떠나볼까요?